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계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근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계부에서부터 네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와의 호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지 소할까지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큰 죄인이었더라 롯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 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내와 가축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결정에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까 봐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계를 생각해 냈는데 누가 아내와 자신의 관계를 물으면 "오빠"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킨 것 때문에 목숨은 건졌지만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아내 세례를 데려가고 그 대신에 가축과 노비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인간의 꾀가 인간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마터면 아내도 빼앗기고 죽을 뻔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도 되찾고 거부가 되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재물까지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그 아픔을 통해서 배웁니다. 1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지리적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나는 내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몸으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나면 그냥 힘들다고 재수없다고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올라가는 신앙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조카롯은 어땠을까요? 몸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성숙해갔지만 롯은 세상적으로 더 성숙해져갔습니다. 인생을 같이 걸어갔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롯은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절 말씀에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는 말씀은 보이는 물질이 단순히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 그런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일어났다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다소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잘 섬기는 일에 초점을 주고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인생의 선택을 할때 무엇에다가 초점을 두고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더잘 섬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이익입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최고의 경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믿음을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리고 극심한 가뭄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돌아왔을 때 지금을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렸을까요? 나는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자.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가난으로 롯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앞으로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시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온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급속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뭄에 지구라 물과 목초지가 부족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로세 목자가 물과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또 로세 분쟁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족성들에게 수직거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도 때로는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이 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툼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조카로스에게 거처의 우선 결정권을 양보했습니다 그 다툼은 이웃에 보기에도 좋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싸들 잘라버린 것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목축하는 사람에게 물과 목처지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한 땅을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픔을 통해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1 0절 말씀에 보니까 롯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라보았다는 뜻에는 주판하를 굴리면서 이것저것 조목조목 모든 영편들을 잘 고려했다는 뜻입니다. 따져 보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들판을 바라보는 로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로세 마음 속에는 이미 영화의 한 장면이 그의 마음 속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큰 저택을 짓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똥똥거리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란 듯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롯의 눈에는 내가 만나야 하는 소돔 사람과 내가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롯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것이 롯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자신의 이익에다가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초라해도 그것이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삭막한 광야일 뿐입니다. 그것이 이집트에서 배운 배움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척도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선택했고, 롯은 생각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드디어 롯이 떠났습니다. 감사의 인사 한마디 없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11절 말씀의 "택하여"라는 말은 자신을 위해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삼촌의 은혜나 삼촌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자기 말을 바라보고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남기고, 로시 떠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긴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분리는 목초지와 물의 분리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아무라함으로 하여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손조로 사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분리하셨다." 나누셨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표현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미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롯을 아브라함의 일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서로 아픔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계속 롯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을까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주 동안 깊이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일찍 여인 롯을 아브라함은 상속자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나이든 아브라함에게는 조카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떠난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로시 떠난 후에 그 집의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재빠르게 인간의 깨를 내어 가지고 이집트의 여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인간적인 세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거부하셨습니다. 분리해내셨습니다. 자, 이쯤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차별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심을 믿느냐? 이런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담겨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의 주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떠나서 100세에 났으니 25년 동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 내시는 겁니다.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목축의 생명이라 할수 있는 물과 목초지를 조카로세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인품이 훌륭해서 일까요?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치를 둔 사람이었고 롯은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는 눈앞의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눈 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이 아무리 손에 갖다 보여도. 하나님 없는 좋은 환경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근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목초지가 얼마나 넓은지, 물은 얼마나 풍부한지, 사업하기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 찬란한 세상의 문화와 부귀와 쾌락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라는 것입니다. 분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선택입니다. 그렇게 롯을 떠나보내고 착잡한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잠겨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바라보란 말은 눈으로만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좌절하며 눈을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눈을 들어서 신앙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보이며 소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등이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다. 중요한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다 잘되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주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자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땅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헤브르론에 있는 마물의 수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브라함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갈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분리해 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